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일입니다. 메르아바살라말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사라지나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강좌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편인데요, 제가 강좌 요청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해드리면 여러분들 친구폰, 어머니폰, 아버지폰, 어머니의 친구폰, 어머니 친구의 아들폰, 엄친아 이런 단어 아시나? 아무튼 그거 다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청을 많이 한다 그래서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좋아가지고 노래 검색해보니까 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해가지고 강좌 찍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거든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깨포 9라고요. 깨포 필요. 아야, 바닥으로 털었어. 깨포 필요 없습니다. 나오는 코드들부터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코드 C코드. 그쵸? 다음 코드는 E7. 그쵸? C에서 이 손가락 두 개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A-7입니다. 그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쵸? X 나와있는 거 잘 막아주셔야 됩니다. C에서 6번지 막아주시고요. E7 상관없고 A-7에서 6번지 막아주시는 거. 이런 거 센스. 자, 그 다음에 F코드 나오는데요. 이렇게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그냥 박세주인님 저는 발의 코드 못 잡는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소리가 안 나셔야 되니까요, 잘 막으셔야 되는데 6번 줄은 엄지로 막으시고 4번 줄, 5번 줄 같은 경우는 3번 손가락 이렇게 미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잡을 바에 차라리 이렇게 잡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F인데 오른손에 좀 약간 1, 2, 3, 4번 위주로 스트로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에 F마이너인데요. F마이너는요, F 이렇게 발의 코드로 잡으신 상태에서 2번 손가락만 띡 빼시면 F마이너입니다. 이렇게 못 잡는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제가 그래서 F랑 F마이너는 두 개 써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편하게 약식으로 잡으시는 분들은요, 스트로크 할 때 6번지 다 치시면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혼납니다. 누구한테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F랑 F마이너 주의하시고요. 다음 코드 뭐야? D마이너 7. 그쵸? 오른번지 만나고 이거 좀, 이 코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D마이너 나오고 뭐 G코드 정도 나옵니다. 자, 코드는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F랑 F마이너만 해결하시면은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스트로크 가볼게요. 스트로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면, 셋, 넷. 정말 많이 했던 겁니다. 자, 다운업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운, 다운, 다운업, 업, 다운, 다운, 다운업. 그쵸? OXX로 말씀드리면, OXXX, O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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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O. 요겁니다. 이제 저 박세준 구독자, 박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OX 이제 많이 좀 적응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 오른손 멈추면 되는데 대답!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있는 거 뭐야? 코드 체인지. 거기서 코드 체인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코드 체인지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코드 바꿔주시면 되는데 예시로 보여드리면 C에서 E7으로 바꿔볼게요. C에서 E7으로 바꿔볼게요. 깜짝 놀랬다잉. 자, 셋, 넷. 여기서 그쵸? 여기서 이제 낮죠? 거기서 바꾸시는 겁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에 한 코드만 있으면요, 그냥 코드 안 바꿔주시고 치시면 됩니다. 늘 많이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정 댓글에요. 코드 어떻게 잡는지도 써놨고요. 그리고 송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써있으면, 송폼이 뭐예요? A에서는 요거 치세요. B 요거 치세요. C 요거 치세요. 하시면 됩니다. 딱히 특별한 거 뭐 없고 하다 그냥 좀 조용해지시는 부분에 그냥 C 한 번만 땅 치면서 끝나는 부분,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코드들 다 익히시고 그리고 스트로크 익히신 다음에 왼손 오른손 합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노래 틀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다고 1.25배속으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원배속으로, 그리고 저도 원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Dm, F, C파트예요.
저기 싱코페이션 안 와서 상관없습니다. 그쵸, D마이너 G3까지 세 인터루드. 그래서 노래방에 가시면은 간주죽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여기 드럼 같은 부분이 약간 싱크팬이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베이스 따라간 겁니다. 그쵸? 자, 이제 A 다시에요. F코드 3마디니까 바꾸는 거 없이 C. 자, 이번에는 F의 약식 써볼게요.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약식 써볼게요. 다시 약간 아래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한마디니까 바꾼 거 없이 F, F 마이너. 치고 한 번만 똑 치시는 거죠. 자, C 다시입니다. 한마디다 A 마이너 7. F 빼고 C 화음 아닙니다. 자, 이번에 F 그냥 잡을게요. A 마이너. 마이너 여기 한번 치네요. 그죠? 하나 셋 넷 시 맨 마지막 달락입니다. 아, 노래 좋아. 쳐주시면은 우리 이제 파테코님 그리고 JC 유카 그리고 키드와이님이 참여하신 사라지나요 라는 노래 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리만 한번 해드리면요, 코드 먼저 다 익히신 다음에 그리고 오른손 스트로크 익히신 다음에 왼손 오른손 합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에 자꾸 뭔가 쪼조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리듬은 싱코페이션이 있어요. 하지만 베이스는 그냥 박자대로 유지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제가 싱코페이션 알려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베이스 따라가는 것도 틀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베이스 따라가는 방향으로, 베이스는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베이스 따라가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싱코페이션 이런 거 없이 그냥 눈치 봐서 한번 쳐가지고 조용해지는 부분, 그럴 때만 조용히 쳐주시다가 스트로크 나올 것 같으면 스트로크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요,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시오라서!